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죠?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고 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 두 여학생은 빨간 옷을 입고 오셔서 그래. 강렬하네요. 아주 유난히 밝습니다. 네. 예, 광호 학생 오늘 굉장히 홀가분해요. 얼굴이. 파라다이스. 네.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우후. 누구 것 같으세요? 아, 우리 수미 아니 학생. 근데 나는 복습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복습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이게 너무 내용이 너무 그런 게 어딨어?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슨 특권이야? 그럼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자, 지난주 내용이 기가 막혔는데 제가 이제 짧게 제가 느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안식일에 걸어가시면서 손으로 이삭을 드신 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안식일에 무슨 왜 먹냐 맞아요. 이렇게 밀을 해서 먹냐 이삭을 자르냐 막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답변을 이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율법의 모호성 그 앞에도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런 율법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는 있지만 이걸 안 했을 때는 뭐. 너희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율법이 사람의 죄를 깨닫기 위해 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이 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렇죠. 게 율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세밀한 법으로 백성들을 더 법 안에 가두는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담았던 한 구절은 예수님의 의가 담보되지 않은 진심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제가 교회 사역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내 진짜 열심으로 하는 건지를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떡,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모형화해서 이제 비유했던 것들인데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님. 실체를 네. 봐야죠.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이제 진심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아 그래요? 마치 방금 들은 진짜야. 것처럼 잘 얘기했네요. 네,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길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혀 안 길었어요. 제가 하면 무조건 길고 아주 적절했어요. 네, 적절했어요. 굉장히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보다 더 큰 의인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비와 긍휼이 제물되어서 네.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39강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자, 우리 오늘 22절부터 20 몇 절까지입니까? 9절까지죠.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이거 이번 주 어렵겠다. 오, 내용이. 내용이 좀 만만치 않아 네. 보이시죠? 벌써 지금 그렇죠? 예. 오히려 지난주 내용보다는 오늘 내용이 더 단순합니다. 아. 결국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디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8절이요. 그렇죠. 28절에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분쟁이 주제가 됩니다. 분쟁. 근데 이 분쟁은 예수님이 꺼낸 주제가 아니고 사실 바리새인들이 잘못 접근한 주제를 예수님이 분쟁이라는 주제로 끌어내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오히려 좀 구조 자체가 단순합니다. 혹시 그 라틴어 경구 중에 3대 경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저기 그 중에 3대 경구 중에 그 노래로도 제목이 돼서 잘 불려지는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엘샤다이. 뭐? 엘샤다이 아니야? 뭔 깜짝 놀랐네. 라틴어? 엘샤다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그 노래 모르세요? 엘샤다 엘샤다. 그게 라틴어예요? 그게 라틴어는 아니잖아. 아모르? 아모르 파티. 어? 오? 뭐야? 진짜 아모르 파티야. 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네. 이거 이게 라틴어예요, 사실은. 아모르 파티. 그 파티 무슨 뜻이에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다. 운명을 사랑하라. 나 그 뜻도 모르고 아모르 파티 이런 거 있어. 운명을 사랑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노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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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가수가 저렇게 멋진 노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까르페 디엠. 어떻게 알아요? 워낙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래요? 무슨 노래? 불러봐요. 노래는 아니야. 노래가 아니야. 카페 오레? 예, 라틴어인데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무슨 뜻이에요? 힌트 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현실에 충실하라. 네. 충실하라. 카르페. 네. 여기서는 안 보여. 현실에 충실하라. 충실하라. 다 좋은 말이다. 지금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마지막 오.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엘샤다이? 메멘토? 네? 메멘토? 메멘토? 어? 기억 막 이런 거 아닌가? 메멘토는 영화 아닙니까? 머리. 메멘토 머리. 아. 이것도 라틴어인데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 아, 메멘토 머리가. 이 말은 사실 그 알렉산더의 부친 필립 2세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면 담당 종을 하나 시켜서 대왕이시여 그대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침에요? 아침마다. 그러면 그 왕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겠어요? 마지막 날처럼. 그렇죠. 그건 그런데 좀 그래도 아침부터 대단한 좀 인사가 예. 뭐 실화겠죠? 역사에 기록된 네네.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이현영 박사님이 네. 타계 하셨죠. 천국에 이제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뭐 그 딸은 이제
또 목사님이셨고 뭐 잘 아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딸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투병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현영 박사님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인가 읽었던 책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수업. 이 책은 이여령 박사님이 쓴 책은 아니에요. 어느 그 글 쓰는 분이 이여령 박사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여령 박사의 그 평생의 그 고독 속에 그 길러낸 모든 삶의 그 정리된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건데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여령 박사님의 이제 회심 이후에 가장 평생의 척추 같은 모토는 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사실 이걸 기억할 때 이게 다 가능해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주제들이에요. 네.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항상 그 행보 한 걸음 자체가 자신이 자의적으로 걸었던 걸음이 없어요. 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을 광우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느 한 집에 공간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곳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첫 일성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조수희 학생. 네. 평강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 옳지.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의 뜻이 뭐죠? 향기 학생. 샬롬. 평강이 있을지. 네.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 평강. 그건 번역을 한 거고. 네. 그 의미를 제가 이제 물어본 건데, 보통 우리가 샬롬 하면 그 히브리인들이 인사말 정도로 네. 이해하거나 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생각해요. 근데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은 정확하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다시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면 인간은 언제 끊어졌죠? 에덴 동산. 네. 그렇죠. 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무너졌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에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네. 그리고 온 세상은 썩은 냄새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여 뽑아내셔서 복을 주시고 너는 그 복에 유통자가 되라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람을 보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잘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좀 그냥 한번 다녀와 볼게 이러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고 오신 게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어디로 보내지는 존재입니까? 세상에. 세상 속으로. 그렇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존재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미국의 미시오 신학교 다녀온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도서관 입구에 그 문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우리는 보내어지는 자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성서학당에서 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그것이 그냥 지식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아카이브밖에 안 돼요. 네? 그 축적해서 뭐 하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공간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에요. 여기 귀신 얘기가 나오죠? 귀신이 득세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잠깐 보십시다. 말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귀신 든 건 아니에요. 네.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두 환자를, 병든 자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는 사실 뭘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현재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도탄에 빠진 상태를 고발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니까 보지 못해요. 누굴 먼저 누굴 못 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 아니에요? 네.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 옳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없죠. 보지 못하면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추측 또는 상상. 그거 외에는 실체를 얘기 못해요. 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데리고 코끼리를 만지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소감을 물었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뱀처럼 그 깊디다. 뭐만 만진 거예요? 코. 코. 코만 만진 거. 아니던데. 평평한 건 담벼락 같던데. 배. 옆구리. 배만 만진 거예요. 이거 아니던데. 기둥 같던데. 다리. 다리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면 정확한 얘기를 못 해요. 그게 이 세상과 특별히 율법의 맹아적 상태에 빠진 히브리인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권세자분자.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은 이 영역에서 비껴갈 수는 없어요. 네. 비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야죠. 네, 맞서야죠. 네. 그렇죠. 비껴가지 못하면 맞서야죠.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저는 여기서 마태의 기록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태는 뜻밖에도 기록 스타일이 굉장히 담백해요. 예수께서 고치신다. 예수께서 고쳐주신다. 거기 무슨 군더더기나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팩트만 빡. 자, 그런데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질문형으로 물었어요. 네. 광학생,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약간 좀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말은 정확하게 확실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런 유사한 표현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 말한 그런 의미가 유사하게 녹아져 있어요.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으로 볼 때 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얘기해야 될까요? 확답을 줘야 돼요. 네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든지.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군중들은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다는 얘기일까요? 다윗을. 다윗의 자손이면 누구로 떠올렸다는 얘기일까요? 메시아. 메시아. 네. 왜? 그들이 그려가지고 있는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는 오시면 이런 질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사 압제와 갇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유일한 꿈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에요. 네. 그걸 누가 와서 성취하실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네. 네. 메시아라는 말은 직함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직함을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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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그러면 벌써 이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 모순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왜 모순일까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까 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들의 말이 모순인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분 계세요? 왜 모순일까요? 제가 같은 평끼리 이제 쫓아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네.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예. 어떻게든 예수를 한번 걸어보려고 네.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나니까 말이 안 돼. 네. 바리새인들이. 네. 아니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빌려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면 어떻게 분쟁하는 나라가 옳게 설 수 있겠느냐. 또 귀신끼리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25절 우리 사문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건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뭘 하러 왔다. 검을 주러. 예. 그러면 그 분쟁은 어떤 싸움을 얘기할까요? 어떤 싸움을 전제한 얘기예요. 그 진리. 분쟁이라는 거죠. 진리의 싸움. 그렇죠. 지금 이 땅의 모든 원리, 가치, 질서는 사실 로마. 어둠의 권세에 예. 순응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제가 어느 책에서 글을 읽다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이게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의 뭐 강연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사서 읽어봤더니 이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그 참 좋은 의미가 많이 담긴. 이번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독일의 그 현실과 또 교육의 현장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거울 삼아서 이제 비교한 책인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화, 경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초유의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낸 나라예요. 네. 그리고 경제는 세계 10위 안에 지금 들어갈 정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민주화는 이렇게 짧은 역사에 학생들의 피 흘림과 시민들의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익어가기도 전에 몸집만 커져버린 결과가 됐어요.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원조 받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데 가장 백성들은 불행 지수가 높고 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그 뜻모를 죽음들의 행렬. 또 제일 슬픈 표현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어머. 우울 지수가 네, 우울 지수. 세계에서 가장 아, 어린아이들. 너무 실제가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적 비관으로 옥상에서 몸을 날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취업률, 출산율 최저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결혼들을 안 하죠. 네. 예. 이런 주제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요즘 뭐라고 부르죠? 헬조선이라고. 네. 헬조선.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현상이 어디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성경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애굽입니다.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너무 그 매일 할당되는 양, 노동의 양, 그거 내가 하지 못하면 딸린 자식들이 오늘 굶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등에 채찍이 날아들어도 그걸 어떡하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관리체제의 감독자들 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학대를 내가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정신세계와 가치관에 우리가 쓰나미처럼 지금 떠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불공평한 대우와 그 고통 때문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혈서를 쓰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앉고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경쟁 자체의 개념이 없대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일정 치면은 대학은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대학을 다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그들의 이해 속에는 그게 뭐지? 뭐 이 정도의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대학만 졸업하면 경쟁이 끝나는 줄 알죠. 진짜 경쟁이 시작돼요. 그쵸. 대학 졸업하면 네.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연봉 높은 회사?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뭐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과연 이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으며 누가 끊어야 될까요? 저는 기독교적 가치의 방법밖에 없다고 믿어요. 네. 이거를 어떤 성인문자가 등장해서 끊겠어요? 어떤 도덕률이 이것을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만이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는 변화지만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을 홀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그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라라는 말은 어느 목적지가 정해져서 글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원문을
정확히 뒤지다 보면 내가 함께 걷겠다 그 뜻이. 우리 그거 선교할 때 많이 등장을 시키죠. 그 본문은. 네. 그럼 참된 선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네.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어느 목적지가 정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그 다음 장인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게 참된 복이에요. 네. 그렇죠?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이 둘 다 복이에요. 바라카슈. 히브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시레. 아시레. 네. 이미 받은 복. 이미 되어진 상태. 그러면 장광우는 아시레에 복된 자예요. 네. 그럼 뭘 통해서 아시레가 되었죠? 예수. 바라크를 통해서 아시레가 되었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네. 그걸 받아 그걸 수여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시레가 된 복된 자는 또 바라크를 네, 세상에 전에 유통하는 자가.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파송할 때 백기를 줘요. 백기. 예, 백기. 향복. 그렇죠. 아. 예, 조그마한 백기를 줘요. 그래서 선교란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다오. 네. 네, 그게 선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어느 자매님이 그 프로필 그 깨똑 네. 프로필에 주방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 밑에 글 보고 감동받았어요. 나의 선교지. 와. 나의 선교지. 선교지. 소름 끼쳤어. 아, 진짜 감동받았어. 아, 진짜. 왜냐하면, 여자분들 집에서 살림하는 게, 네. 뭐, 티가 납니까? 뭐, 결과가 나옵니까? 남자분들은 그걸 좀 아셔야 돼. 물론, 남자도 밖에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되면, 거기가 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 네. 거기가 주의 나라예요. 예. 돌아서면 또 다음 메뉴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또 이제 다 차려놓고 먹이고 끝났나 싶으면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또 빨래감들 모아가지고 세탁기 돌려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이게 무슨 끝이 나는 일인가 말이에요. 아니죠. 평생. 그런데 세상에 주방 사진을 올려놓고 나의 선교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 그 제가 감동받았어요, 진짜. 예. 네. 얼마나 그 훌륭한 그러니까요. 자매예요? 자매라고 하기엔 좀. 어, 진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삶의 기초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어둠의 권세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래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나 보세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네. 자,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7절을 보세요. 앞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죠? 12장 17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일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종이 오셔서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그 가슴 그 뜨끈한 감동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역의 스타일을 보세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 들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요히.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런 조용히. 주님의 사역이 마치 이렇게 이슬에 온옷에 내 옷이 젖어 있듯이 주님의 사역의 솜씨가 그래요. 우리는 뭐 조금만 무슨 선한 일 하면 광장에서 소리 지르기 바쁘고 자기가 새벽 기도 조금 열심히 나가면 아, 그 아무개 장로 새벽 기도 이번에 안 보이네. 전화 잘 나가면 되지.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그 뿌리 깊은 교만한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상한 갈대가 이미 상한 걸 얘기합니다. 네. 심지가 꺼져가는 건 언제 꺼져가는지 아세요? 다 탔을 때. 아니죠. 기름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지. 그건 심지를 아무리 도도어봐야 네. 심지밖에 타질 않아요. 그래서 눈만 맺게 만들지 네. 희망이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실제.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나타나시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어요. 네.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강에는 성자 아드님이 아버지 뜻에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상징적인 세레머니를 거기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네. 전부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의 그 욕 중에 제일 살벌한 욕이 에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과 그냥 종교인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겉으로 연기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내재되지 않는 역사, 맞아요. 흉내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죠. 언젠가 드러납니다. 오늘 공문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나는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 그 부엌에서 살림 마시고 일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요즘 도마를 만들잖아. 기도할 때 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거든. 이 도마가 가정의 밥상에 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혹시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아니, 그, 왜냐면 주방에 도마가 있어야죠. 아니 그 마음들이 중요하더라. 뭘 네네. 하든지 그 마음이 안 담기면은 그 일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님과 함께 어디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함께. 저는 오늘 백기가 백기도 세상에 진짜. 나갈 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진짜 이끄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많네. 큰일 났네. 저는 일단 오늘 집에 갈 때 여기 사진 하나 찍고 가려고. 왜요? 프로필에 여기가 나의 선교지. 아,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무섭네. 기억에 남는 게 많아서 복습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기억에 남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 오늘도 세상 속으로 그렇죠. 갑시다. 예수님 따라서. 네.